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네네. 자, AI가 이제 원전주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원전주 대표 종목들은 오늘 보합권에서 한 2%대, 많게는 한 3%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이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유입됐던 측면에서 오늘은 단기 조정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 이슈가 좀 있는데요. 루마니아가 에너지 장관이 SMR 건설에 관련된 예비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향후에 이 루마니아의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한 공급 모멘텀들이 어떤 이 이슈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이 체코와 불가리아 등의 이 올해 상반기에 추가적인 원전 수주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었고요. 현대건설이 루마니아의 일부 이 원전 이 건설에 관련된 어떤 수주가 좀 가시가 좀 되면서 여기에 주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 기술 등에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원전 수주 모멘텀들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추가 기기까지 공급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기대감들 수반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AI의 산업 확장에 관련된 이 기대감, 이 부분이 단순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전력 수급이라는 글로벌 이 화두, 이 부분 안에서 중장기 플랜 안에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구축과 최종적으로는 이 전력에 관련된 수급이 최종적인 어떤 이 난제로 조금 더 작용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최근 흐름이 좀 더 강했던 원전과 그리고 태양광, 풍력까지 수급 유입 효과가 좀 굉장히 좀 컸었고요. 다만 과거에 원전 섹터가 단순한 어떤 기대감 안에서 주가 좀 상승하고 이후에 주가를 모두 다 되돌린 경향들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하기 좀 답답하신 그런 부분도 좀 많겠지만, 올해는 긍정적인 이슈만 갖고 해석하기보다는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번 22일 날 이 산업부가 2050년까지의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좀 그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고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회의 관련된 일정들이 원래는 3월 초에서 그다음에 다시 3월 말로 좀 이연됐다가 4월에서 5월 전에는 세부적인 어떤 안건들이 확정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여기서는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 원전이 전체적으로 4기 정도에 대한 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뭐 신규 원전 2개, 기존 기기를 2개를 더 보수하는 형식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국내 신규 원전 도입 관련된 기대감들은 관련된 어떤 원전 수급 종목들의 어떤 낙수 효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한전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기기 내지는 설계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부품사들인 뭐 BHI, 오르비텍, G2파워에 관련된 소형주 수급도 주목해볼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원전주 일단 정책 모멘텀과 해외 수주 모멘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자, 삼성 SDI와 GM이 합작을 합니까? 네. 일단은 2차 전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2차 전지 내에서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핀셋 접근 관점에서 이 삼성 SDI 관련된 이슈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 질문하신 대로 삼성 SDI가 이제 GM과 4중유파이 배터리를 이제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당장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합작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4중유파이 배터리도 동반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중유파이 배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 이슈를 좀 준비를 했고요. 미국 엔디애나주에 총 4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삼성 SDI가 GM과 합작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중유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 기술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흐름이 당분간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서 말씀드리지만 LG엔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8월 달에 이제 생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좀 공급을 하게 되는데 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어떤 벤더들, 업체들 한번 더 리스트업을 하실 필요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참고 삼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쨌든 4중유파이 배터리 천안에 시험 생산 가능한 파일럿을 이제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파일럿을 진행하게 되고 내년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생산에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내년 같은 경우 이제 천안에서 일단은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무문 일단 그 이무문은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일단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 내년 후내년 2026년도 가서 아마 GM 합작 공장에서 아마 생산을 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들이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압축을 해서 어떤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그 삼성 SDI 46파이 배터리와 연관돼서 많은 종목들이 연관된 종목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메가터치, 상신 EDP, 테이펙스, 동원시스템즈, 뭐 TCC 스틸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는 뭐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의 낙수효과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종목이 메가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원통형을 포함해서 모든 타입 적용이 가능한 테스트핀 물량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갔던 소모품 같은 경우도 이수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테스트핀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 메가터치 같은 경우도 그런 연유로 해서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국내 배터리 3개사, 3사 쪽으로 모두 공정용 테스트핀 물량을 100% 납품을 하게 되면서 독점적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신 EDP는 아마 예상을 다 하실 겁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삼성 SI 쪽으로 매출이 한 90% 정도 차지하고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 SI 이슈가 나오게 되면 뭐 상신 EDP는 안 볼 수가 없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캔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통형 배터리 캔 같은 경우 이제 동원 시스템즈라는 종목도 현재 최근에 와서 가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동국산업이라든지 그 TCC 이쪽에서 니켈 동원 강판을 납품을 받아서 이 강판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 캔을 생산하게 되는데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적으로 양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신 EDP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더 조금 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테이펙스라는 종목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쪽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63%까지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에도 들어가는 테이프를 공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배터리 생산에 들어가는 테이프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좀 실려주고 있는데 20일선까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 여부 한번 모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고 오늘 메가터치, 상신 EDP, 동원시스템즈, 테이펙스 같은 종목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전지 쪽에서 2차전지를 전체적으로 보시지 말고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삼성 SDI가 GM과 합작을 해서 사르파의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점, 양산을 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원자력 그리고 화력발전 설비에 대한 제작과 담수 설비 플랜트를 주력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종속회사인 두산밥캣 그리고 두산퓨얼셀 등을 종속회사를 좀 보유하면서 두산그룹의 사실상 중간 지주사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이 매출액이 14%, 영업이익이 32.6% 증가했는데 실적 개선 대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반응 효과가 지금 굉장히 좀 미비했었고요. 올해 초에 AI라는 시장의 화두, 여기서 전력 수급이라는 이 기초적 난제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원전에 대한 도입 부분에 대한 가시화, 그리고 글로벌 원전 도입에 관련된 긍정적 시장 조성에 대한 흐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수급으로 좀 유입됐던 측면들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의 누적 수주 잔고가 14조 5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2025년도 연평균의 10조 원대 누적 수주를 안정적으로 좀 영위할 수 있다라고 좀 회사가 컨퍼런스 콜에서도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2024년도 실적 기조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성장 궤도 안에서에 대한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중장기 원전 로드맵 관련된 그래서 국내 원전 도입이 얼마만큼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주기기들에 대한 설비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종적인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상반기 예정되고 있는 체코와 불가리아 그리고 하반기에 아랍에미리트의 5호기, 6호기에 대한 추가 원전 도입 부분에 대한 주기기 제작 부분 여기에 공급 이슈를 주목해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도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17,500원 미만 구간은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 21,000원 그리고 손절가 16,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두산 애너빌리티 정책 모멘텀 그리고 해외 수주 모멘텀의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아시겠지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에서 로봇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게 되면서 이 부각된 테마라든지 섹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 부각 기간이 조금 단기간에 조금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부각이 되고 난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이슈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 나온 삼성전자 관련 이슈를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혜경 AI 응용학과 교수를 신임 사회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 에서 30년 정도 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회이사 이런 그 로봇 관련된 전문가를 인선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로봇 사업을 상대 강할 거라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사회이사 선임 이슈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또 조기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콜옵션을 다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율이 59%로 올라가기 때문에 체제주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부분들이 또 M&A 이슈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피인수 가능성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보빗을 포함한 이 웨어러블 로봇을 포함한 기기의 어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좀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신 휴머노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신제품을 현재 상반기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 모멘텀도 있고요. 최근에 또 한국항공우주 쪽으로 협동 로봇 드릴링 머신 솔루션을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밴드로 제시해보게 된다라면 18만 6천 원에서 19만 2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일단 22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이슈 그리고 신제품 이슈였습니다. 목표가는 2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